오늘의 앱진 주요 어릿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락페이퍼 샷건입니다. 엘든링 황금나무의 그림자의 새 레벨링 시스템. 뉴비는 더 쉽게, 베테랑은 더 어렵게. 엘든링 DLC 황금나무의 그림자에는 스탠드얼론 레벨링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이 레벨링 시스템은 세 가지 것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십자가, 스카드 트리 조각, 추앙받는 재의 축복이죠. 정식 한국어 번역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림자의 땅 곳곳에 흩어져 있고 황금빛 빗줄기처럼 보입니다. 초반에 만나는 NPC들이 그걸 미켈라의 발자취라 말하고 우린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구더기 얼굴을 한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지도를 건네며 무덤지대 평원에서 십자가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찾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걸 다 완수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우리 새로운 지역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는 은총과는 다르고 같은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레벨링 시스템의 핵심 자원인 스카두트리 조각이 자주 발견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본편 게임의 플라스크 파편이나 황금 씨앗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은총에서 휴식을 취할 때 스카두트리 조각을 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스탯의 고정 버프를 받지만 오직 DLC 지역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림자의 땅을 떠나는 순간 버프가 사라지죠. 추앙받는 재의 축복은 스카두트리 조각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소환수에게 버프를 부여합니다. 이건 역시 DLC 지역에서만 적용됩니다. 이 재의 축복은 강력한 미니보스를 쓰러뜨린 후 혹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전리품으로 주었던 것 같습니다. DLC를 앞부분만 플레이해본 결과 이 버프들은 대부분의 플레이어를 강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DLC 지역에 저레벨로 진입하는 캐릭터에게 버프를 주기 위한 거죠. 모든 플레이어가 본편의 사이드 컨텐츠를 다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조각이든 재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버프 없이 더 어려운 도전을 원하는 마조히스트에게도 새로운 문을 열어줍니다. 아직 버프 없이 얼마나 게임이 어려워질지 알기 어렵지만 6월 21일 확장팩이 출시하면 곧 알게 될 거라네요. PC게이머입니다. 엘든링 황금나무의 그림자 새 마셜아츠 무브셋은 너무나 빠르게 보스에게 발차기를 할 수 있게 마치 세키로에 와 있는 것 같다. 그스리는 깊은 지하에서 완드를 던져버리고 원숭이 사무라이를 돌려차기로 죽였습니다. 데미 휴먼 검객 문제와 싸울 때 그스리는 3시간짜리 황금나무의 그림자 DLC 프리뷰 세션에서 마법사 캐릭터로 잘못 골랐다는 걸 깨달았죠. 난 마법을 부리려 태어난 게 아니라 손을 놀리려 태어났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스리는 블러드본의 무한궤도 톱쯤 되지 않는 한 새 무기 공개에 특별히 침을 흘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황금나무의 그림자가 공개됐을 때 주인공이 공중에 솟구쳐 올라 적을 주먹과 발로 내리치는 장면은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소울 시리즈에는 이전에도 비슷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다크소울2 배광 DLC에는 뼈주먹 무기가 있었는데요. 그건 엘든링의 새 마셜아츠와 비슷한 스타일로 싸울 수 있게 해줬던 무기입니다. 그러나 뼈주먹의 잽과 어퍼컷은 엘든링 캐릭터가 공중으로 도약해 빙글 도는 모습과 비교하면 어설퍼 보입니다. 엘든링 버전은 거의 발레를 보는 것 같죠. 특히 마음을 사로잡은 무브셋은 스핀킥 무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적을 내리치고 발로 차며 적의 공격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 아니라 적의 체력발을 깎는데도 탁월합니다. 보스 온제는 한 번에 풀콤보를 시전하자 체력의 거의 절반이 날아갔고 약한 적들은 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무너졌습니다. 단점은 범위가 짧고 일반 공격 사이 회복 시간이 길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이건 프롬소프트웨어 게임이니까요. 독을 뿜어내는 전갈 같은 적에게는 주먹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새로운 투척 대거, 즉 신성한 단검이 도움이 됐습니다. 광역 마법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때나 막타에 마법 쓰기 아까울 때 쓰기 유용하죠. 마치 블러드본에서 한 손에 총을 들고 가까이 오면 쏠 준비를 하는 느낌입니다. DLC의 새 신성한 단검은 본편의 투척 단검과 비슷하지만 남은 개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워풀한 재지력을 가진 더 강력한 단검을 던지는 무기 스킬도 있습니다. 투척 단검 판타지를 좋아하지만 엘든링 버전이 너무 약하다고 느꼈거나
수량 관리가 귀찮았던 유저들을 위한 무기죠. 분명 빌드 이론가들이 이걸로 터무니없이 강한 콤보를 만들어낼 테지만 그냥 마법 캐릭터가 기본 세팅으로 간단히 쓰기에도 좋았습니다. 두 새 무기는 속도가 빨라 스펠 캐스터에게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DLC에 놀라울 정도로 빠른 적들에 대응하기 위해 스펠 스워드와 하이브리드 빌드를 구상할 수도 있죠. 프리뷰에서 본 몇몇 보스는 본편 후반부에 등장하는 보스들만큼이나 빨랐습니다. 결국 요새 프롬게임이 전반적으로 그렇듯 황금나무의 그림자에서도 스피드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소울게임이 턴제게임인 것 마냥 일격을 주고받던 시절은 같습니다. 다크소울은 매 작품마다 점점 더 빨라졌고 블러드본은 더 빨랐으며 세키로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세키로에서 느린 울프로 빌드를 짤 수는 없습니다. 세계와 적의 페이스가 이전 그 어떤 프롬게임들보다 빠르기 때문이죠. 다크소울1의 우아한 전투가 그립기도 하지만 그런 느린 페이스였다면 엘든링이 그토록 다양한 보스들을 선보일 수 없었을 겁니다. 엘든링 본편의 속도는 다크소울3와 세키로 사이였고 내가 얼마나 날렵할지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었죠. 황금나무의 그림자는 새로 추가된 두 무기가 보여주는 바 엘든링의 속도를 더 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엘든링의 마지막 춤에서 세키로스런 페이스를 선보이는 거죠. DLC에 도입된 주먹 무기는 프롬게임에서 처음으로 약공격을 마구 연타하고도 거의 성공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마치 엘든링에서 데빌메이크라이를 하는 것 같았고 이런 플레이스타일에 눈을 떴죠. 또 기존 전해와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방패 걷어차기 같은 기술이 마침내 테마 이상의 쓰임새를 찾을지 모릅니다. 6월 20일 황금나무의 그림자가 출시하면 엘든링을 1.5배 속도로 맛볼 수 있다네요. 게임스 레이더입니다. 엘든링 DLC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 퍼블리셔 반다이 남코가 황금나무의 그림자 규모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8개의 새 카테고리를 포함한 100개의 새 무기가 추가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양입니다. 프롬의 이전 DLC들은 많아봐야 수십 개의 무기를 추가하는데 그쳤으니까요. 보스 개수는 아직 더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메이저 보스는 10개가 넘고 미니 보스는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황금나무의 그림자가 많은 플레이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가장 낙관적인 유저조차 30개에서 50개의 새 무기를 예상했는데요. 그 두 배가 더 넘는 거죠. 게임 내에 찾고 테스트해볼 것이 아주 많고 새 장비 중 상당수가 게임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무기들일 것 같다네요. PC게임인 레딧입니다. 히데타카 미야자키가 왜 황금나무의 그림자가 커야만 했는지 설명하다. 한 가지 작은 비밀을 얘기할 게 있습니다. 프롬소프트웨어는 2년 동안 만들고 있던 황금나무의 그림자 규모를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본편 게임 시작 지역인 림그레이브와 비슷한 크기라고만 말한 적 있죠. 어쩌면 조금 더 클 수 있고요. 하지만 지난달 도쿄에 있는 프롬소프트웨어 오피스에서 하루 종일 황금나무의 그림자를 플레이해본 결과 프롬이 말한 그 추정치는 틀렸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은밀히 약속은 적게 하고 주는 건 많게 하려고 한 거죠. 해보니 땅덩어리가 예상보다 클 뿐 아니라 DLC 맵이 엘든링의 기존 맵 그 어떤 파트보다 더 복잡합니다. 절벽과 협곡이 많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각 맵 부분에서 일직선으로 달려보면 누구나 몇 가지 의외의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프롬 사장 히데타카 미야자키는 처음에 여러 개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가장 먼저 결정한 것 중 하나는 크기였다고 말합니다. 개발팀은 DLC 맵에 크다는 감각을 원했습니다. 플레이어에게 본편과 맞먹는 경험을 선사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개발팀은 유저에게 발견의 감각을 그리고 경이감과 탐험의 감각을 다시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걸 뒷받침해주고 강화할 수 있는 맵이 필요했죠. 그렇다면 본편 맵 디자인과 DLC 그림자의 땅 디자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미야자키는 같으면서 작지만 더 자세히 말하면 세분화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맵의 밀도, 레가시 던전과 오픈월드 영역 사이의 비율,
그 둘이 얽혀있는 방식, 이런 게 DLC에서 새로 탐구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본편의 규모의 감각을 재포착하되 살짝 다르게 또 살짝 더 세밀하게 표현하고 싶었다네요. 이 소식을 토론한 PC게이밍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미야자키 이 남자를 축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세레나다는 난 34살인데 엘든링은 어릴 때 게임하던 느낌을 다시 되살려준 정말 오랜만의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한 경험이었다면서요. 유저 베인은 사실이라며 엘든링은 모로윈드가 줬던 오픈월드 탐험의 느낌을 다시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오랜 세월 느껴보지 못했었다면서요. 유저 딜프는 모로윈드를 처음 했을 때 레벨 3에서 우연히 고레벨 지역에 갔다가 다고스 우르에게 박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나온 모든 게임은 레벨 스케일링이 있었고 우연히 너무 어려운 지역에 입장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지루하고 몰입감이 깨졌죠. 엘든링이 20년 만에 옛 모로윈드의 느낌을 전해준 첫 게임이라네요. 유저 미리는 나도 그렇다며 가장 엘든링스러운 한 게임을 고르라면 그건 엘더스크롤 3 모로윈드라고 말했습니다. 엘든링과 똑같이 외로움, 경이감, 방황, 탐험, 미스터리, 신성한 공간 등의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또한 이 세계가 날 위해 만들어진 놀이공원이 아니라 내가 이 세계에 우연히 있게 됐다는 느낌을 줘 정말 몰입적입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오픈월드는 전자죠. 모로윈드는 최후의 진정한 오픈월드, 샌드박스형 RPG였습니다. 뉴베가스가 근접했지만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고 엘든링이야말로 수십 년 만에 모로윈드의 정신을 담아낸 최초의 게임이라네요. 막상 엘더스크롤 시리즈에서 모로윈드의 정신은 완전히 잊혀지고 버려졌고요. 유저 백그라운드는 다른 엘더스크롤 게임도 환상적이고 모로윈드만큼 독창적인 세팅은 아니지만 탐험은 여전히 최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픈월드 르네상스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유비식 오픈월드를 오래 겪은 끝에 마침내 엘든링과 젤다 왕눈 같은 게임이 장르의 진정한 진화를 가져오고 있다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내였습니다.